안녕하세요. 미테 필라테스입니다. 먼저 파란색 스프링 두 개를 맨 꼭대기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페달을 고정하고 있는 스틱을 제거하고 무릎 사이에 미니볼을 끼워 준비합니다. 체어와 거리는 손바닥 한 뼘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발끝이 동일하게 일직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두 팔을 만세 상태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경추부터 굴곡하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페달이 손에 닿으면 복부의 힘으로 눌러 끌어내려줍니다. 다시 아래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꼬리뼈부터 척추를 분절하여 상체를 세워줍니다. 페달을 아래로 누를 때 무릎이 뒤로 과하게 밀리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무작정 페달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계속 뒤로 당기며 척추를 굴곡하는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후면 근육이 단축되어 페달이 끝까지 눌리지 않는다면 억지로 굴곡하지 않고 가능한 가동 범위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체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무릎 사이에 미니볼을 고정하여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치골 결합 부분이 안정적으로 시트에 고정될 수 있도록 배를 대고 엎드려 준비합니다. 미니볼을 계속 조이며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몸통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손으로 이마 앞에 세배손을 하고 왼쪽 손은 페달 위에 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손으로 페달을 밀어내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골반이 뜨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면서 몸통을 회전합니다. 또한 코어에 힘을 주어 몸통이 들썩거리거나 뒤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볼을 발목 사이에 고정하고 시트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페달에 손을 올리고 밀어냈을 때 어깨 밑에 손목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다리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니볼을 조이며 하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페달을 몸통 쪽으로 당겨오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펴면서 페달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펼 때 등 위에 물컵을 올려놨다고 생각하면서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연결해서 동일하게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와 페달을 올리며 몸통을 신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시는 숨에 페달을 누르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상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들어 올립니다. 또한 등에 힘을 유지하면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척추를 신전하지 않고 고개만 뒤로 젖힐 경우 경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슴을 들어 올려 척추의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을 둥글게 말아 스트레칭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스프링 두 개를 2층에 걸고 준비합니다. 체와 손바닥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두 손을 페달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상체를 일직선 상태로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끝을 바닥에 고정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조이며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페달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응용 동작은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페달 위에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과하게 앞으로 쏠려 페달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 무릎이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발로 지지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근육을 활성화하여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중심축으로 상체와 하체가 부드럽게 협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힙힌지 동작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페달을 누르는 암 푸시 동작을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페달 위에 올리고 페달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천천히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중심축으로 상체와 하체가 부드럽게 협응을 하여 동작을 수행합니다. 특히 페달을 누를 때 어깨나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다리를 뒤로 뻗어낼 때 누군가 다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길게 늘리며 둔근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동작은 한 발로 중심을 잡으며 골반의 정렬을 맞추고 팔, 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동작을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체어 플로우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